약속대련 시즌2가 아니라면 조건 없이 최상병 특검법 통과시켜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총선 직후 도망치듯 사퇴한 것으로 자신의 책임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명분이 없는 것은 느꼈는지 최상병 특검법 찬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실이라면 환영합니다. 그러나 신뢰가 가지를 않습니다. 장날에 찾아온 약장수의 거짓 약팔이 같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자면서도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한다는 무리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수사할 사람을 고르자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심판이 선수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당정관계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겠다고 하였으나 막상 구체적으로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말뿐인 주장이 아니라면 당장 윤석열 대통령 탈당부터 주장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뢰가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아바타로 데뷔한 한 전 위원장이 본인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약속대련 시즌2가 아니라면 조건 없이 최상병 특검법부터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합니다.